같아요, 단어. 그래서 뭐? 그렇죠. 아주 훌륭합니다. A lot of. A lot of. 오케이. 안녕하세요. 네. A lot of. 자, a lot of의 뜻이 많은이니까 무슨 시예요? 오, 훌륭하네요. 이제는 금방금방. 안녕하세요. 그러면 조심해야 될게 이렇게 하면 안 돼. 반드시 이거 S 있고 없고의 차이가 뭐예요? S가 있으면 책들이라는 뜻이죠. 여기 많은이란 말을 했으니까 여기 책이 한 권이겠어? 두권 이상이겠어? 그렇죠. 두권 이상이겠죠. 두 권, 뭐, 열 권이 될 수도 있고, 백 권이 될 수도 있고, 천 권이 될 수도 있어. 어쨌든 많다 했으니까. 그래도 최소한 몇 권은 아니다? 한 권은 아니니까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야. 이게 a lot of에서 조심해야 될 겁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No. No. 오케이, 무슨 시예요? 하다시니까 이 속에 내가 안다, 네가 안다, 뭐 그들이 안다, 우리가 안다 이런 거할때이 속에 to가 들어있으니까 모습이 안 바뀔 거야. We know, 우리가 안다, I know, 나는 안다, you know, 네가 안다, 너희들이 안다, they know, 그들이 안다. 그런데 여기에 그 남자가 안다, 그 여자가 안다, 그것이 안다 할 때는 이 속에 does가 들어가서 요런 모양으로 씁니다. He knows, she knows, it knows. 이 속엔 does, he, she, it 뒤에 하다시면 does죠. 그다음에 계속해서 Face. face는 조심해야 될게 뭐냐? 얼굴이란 뜻도 있지만 마주보다란 뜻도 있죠. 문장 속에서 이름씨로 쓰였는지, 이럴 때 이름씨 이렇게 하다씨로 쓰였는지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예, 서현님. 여보세요? 아, 예, 수업 중이긴 한데, 예, 말씀하시오. 예. 아, 탈의라는 모양이네요. 예. 아이고, 예, 알겠습니다. 예. 일단 서현이 과정이 지금 오늘 그 읽기거든요. 읽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지금 과정에서 제일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데, 문장 이제 파악하고 해석하고 묻고 답하기 요거를 이때 제일 많이 하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보강은 늘 가능합니다. 서현이가, 오면,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뭐죠? 그렇죠, 멋이죠. But.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Story. 스토리, 이건 무슨 시죠? 어떤, 아니고, 얘는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답이죠. 그렇지? 무엇이나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답. 아니면, 무슨 시다? 이름 시예요. 것이라고 답니다. 것. 이야기라는 것이라고 할수 있죠? 것이란 말을 붙일 수 있으면 이름씨예요. 아, 오케이. 그래서 얘는 그러면 이름씨면 항상 따지는 게셀수 있나 없나인데, 셀수 있나요 없나요? 셀수 있어요. 그러면 이야기 하나면 뭐라 그런다? A story. 그리고 이야기들이라고 하고 싶을 때는 이게 이제 on은 one이란 뜻이니까 됐습니까? 이야기들 할때못 붙이고요. 이야기들 하고 싶으면 stories. 근데 조심해야 될게 y를 i로 고친 다음에 es 붙입니다. 이야기들. 됐습니까? 자, 그래서 a story는 안만 길어봤자 그것이죠, 그것. 근데 이야기들 하면 그것들이죠. a story는 그것. 안만 길어봤자 이시고요. stories는 그것들이죠, 그것들. 그래서 안만 길어봤자 데이가 되는 거예요. 그것들, 이야기들. 그거, 이야기.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이게 조금 까다롭죠?
오, 그렇지. A few. A few. A few. A few. 자, a few의 뜻이 약간의, 몇 개의 라는 뜻이래. 그러면 a few book 이렇게 하면 또안 돼. 이게 약간의 몇 개라고 했으니까 최소한 한 개보다 많지. 그래서 a few books 이렇게 해줘야 돼. a few 뒤에도 여러 개의 형태로 써야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아무튼 year 그렇죠? Year, year. year, 그 다음에 ago. ago, 자, 그럼 ago는 이런 식으로 쓰일 수 있는데 a few years ago 이런 식으로 쓸수 있어. 아니면 뭐 three days, 아이고, years. a few 뒤에 여러 세 형태로 써야 된다고 했거든요. 한개 썼어. s 붙여야지. a few, 3 days ago. 이런 식으로 써요. 그럼 3 days ago가 무슨 뜻일 것 같아요? 3일 전에. 그렇지. 3일 전에 ago. 그 다음에 a few가 약간의 몇 며칠이라 했으니까 a few years ago는 몇년 전에가 되는 거야. 몇년 전에. 그렇지, a few years ago 몇년 전에 된 거예요. 계속해서 no one. No one. 자, no one은 뜻이 뭐 저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no one 뒤에 하다시가 만약에 온다. 예를 들어서 no one is happy. 이러면 무슨 뜻일 것 같아? 노원의 뜻이 아무도 우호하지 않다였지. 그러면 no one is happy는 아무도 해가 않다. 아무도 행복하지 않다 이 뜻이야.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is가 뭐 m, be동사 m, is, are 세 가지 중에 is가 와야 된다는 거는 얘는 암만 길어봤자 뭐다? he나 she나 is란 말이야.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아무도 모른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으면 no one know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근데 여기에 얘가 he, she, it이라네. 그럼 이 속에 뭐가 숨어 있어야 돼? 하다, 시 안에. 그래서 이렇게 써야 되는 거야. 그래서 no one know는 무슨 뜻일까? 아무도 모른다라는 뜻이야. 됐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no one knows. 됐습니까? 네, 그다음에 계속해서 because 오 채연이 쓰기 연습 열심히 했는 거 because 보고 선생님이 알수 있었어요. Because. 자, 그래서 얘, 너, 이 소리가 B고 얘가 커고요. 그다음에 얘가 Z 소리 나니까 여기 AU가 둘이 붙어 있으면 무슨 소리 낸다? O가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because는 여기에 얘, 이런 애들을 보고 접속사라고 하는데 because 뒤에 누가 뭐뭐 한다라는 게 오면 다자가 없어지고 because가 가지고 있는 뜻인 누가 뭐뭐 하기 때문에 이렇게 바뀐다인데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기 힘들던데 좀더 예를 들면 안녕하세요. He is tired. 이거 무슨 뜻이죠? 그는 피곤하다. 그렇지. 그는 피곤하다. 이게 누가 나야, 누가 나. 누가? 누가? 뭐 한다? 피곤하다. 그러니까 준호 너 프린트잖아. 프린트 신청했어? 그렇습니까? 자, because가 없는 상태에서 he is tired 하면 그는 피곤하는데, because가 이 앞에 붙어서 그냥 he is tired가 아니고, because he is tired 하면, 그가, 이거 피곤하다라 그랬지. because 없을 때. 피곤하다였는데, because가 붙으면 이게 없어지고, 다자가 떨어지고, 얘가 가지고 있는 뜻. 그래서 because he is tired는 무슨 뜻이다? 그렇죠. 다자가 없어진다는 게그 의미야. 됐습니까? 조금만 기다려, 그러면 준호야.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was야, was. Was. 됐습니까? Was. 오케이. 그래서 m, is. 그 다음에 r까지 합쳐서 얘들을 보고 뭐라고 불렀지? 그동안 비동사라고 불렀지? 근데 얘들은 현재 형태야, 현재 형태. m과 is의 과거 형태. 는 was고요. 그럼 r의 과거 형태는 뭐냐면 r의 과거형은 were, were.
was하고 were는 비동사의 과거형이야. 과거형이 뭐냐면은 he is tired 하면 그가 피곤하다는 얘기인데 언제 피곤하다는 얘기야? 현재 피곤하다는 얘기야. 근데 그가 어제 피곤했었습니다. 뭐 아까 전에 피곤했었습니다 하고 싶으면 얘 대신에 이렇게 하면 과거에 피곤했었다라는 얘기가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다음에 SNT. WASNT. 자, wasn't라고 발음하면 돼. 지금 인공지능이 이상해서 그래. wasn't에요, wasn't. WASNT. wasn't고요. 그 다음에는 famous입니다. famous. 자, famous 쓰기 까다로웠죠? 자, 소리가 fa 소리가 a가 a 소리 된 거고요. 그 다음에 most, famous. 스펠링 주의하세요. Famous. famous 유명한 이란 뜻이니까 무슨 시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 페이머스한 사람. Famous. Okay, 그다음. 그렇죠.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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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펠링도 쉬웠나요? 어려웠나요? 할 만해서 조금 어려웠는데 연습 좀 하면 되겠죠. 그렇죠? Okay. Practice. Practice에서 조심해야 될건 S 소리 된게 S가 아니고 C라는 거예요. Okay.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가 prac, 그 다음에 얘가 tips, practice. practice 그 다음에 얘는 practiced, did가 들어가 있는 형태입니다. 과거형. practiced practice가 하다시기 때문에 하다시에서 do나 does가 들어가면 현재, did가 들어가면 과거. practiced 그 다음 care, 오. care 열심히 연습했네요. care care, 무슨 시니까? 하다시니까 이 속에 to가 들어가면 이 형태 그대로 쓰일 거고요. 그다음 does가 들어가면 he, she, it 앞에 있어서 cares 이렇게 쓰입니다. 그다음 그렇죠. Practice room. 오케이, 아주 훌륭하게 잘했고요. 다음 읽기 연습. 읽기 연습할 때 단어의 뜻을 잘 기억하면서 이 문장이 무슨 우리말로 무슨 얘기하는 거다 생각하는 건지 알죠? 하면서 여러 가지 뜻이 있었던 것들은 아, 이 문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 practice 같은 경우에는 뭐 연습도 되고 연습하다도 되는데 아, 이 문장에서는 연습이란 뜻이고 이 문장에서는 연습하다구나 생각하면서 하는 거야. 자, 그래서 X 표시한 거 그때는 하면서 우리 쓰기 연습 열심히 합시다. 예, 안녕히 가세요. 쭈.